돈 벌었는데 이자도 못 내요. 그러면 사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0보단 커야겠죠. 자, 두 번째 지표, 차익금 의존도. 이건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차익금 의존도죠. 차익금이 뭐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거냐면 자산 중에서 차익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세요. 그 회계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회계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앉아서 세월을 낚듯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답이에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입금에 얼마나 의존했느냐, 이게 차입금 의존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에는 차입금이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총자산이 들어가겠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건 제목이 비록 차입금 의존도지만 사채도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사채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입금 의존도라는 건 돈을 외부에서 빌려오는 거, 그걸 차입금 의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폐를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세 번째, 현금흐름 보상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현금흐름 보상 비율을 보시면 분자가 뭐냐면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입니다. 그리고 분모가 단기 차입금이고요, 제가 괄호로 유동성 포함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을 분자 분모에 다 더해줬죠. 산식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또 하나 어려운 건 아까 말씀드린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니까 이 정보는 어디서 아실 수 있죠? 그렇죠. 손익계산서에서 아실 수 있죠. 영업이익도 손익계산서 항목이고요, 이자 비용도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운데 국제회계 기준 들어온 다음에요, 이자 비용이란 단어가 손익계산서에 잘 안 나타나고요, 많은 기업들이 금융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비용은 이자비용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율차로 인한 비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융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금융비용은 이자비용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융비용이라고 써있는 걸 사실은 쓰시면 안 되고, 정확히 쓰려면 뭘 쓰셔야 되냐면 현금흐름표에 보면은 이자비용이 나와 있어요. 돈 나간 거니까. 그 이자 비용을 쓰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만은 요즘에 TV에 보면은 그 요리사들이 나와서 인기거든요. 거기에 요즘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백모씨라고. 근데 그분이 유명한 이유가 요리할 때 이거 없으면 이거로 하지 뭐 큰 차이냐 이러거든요. 똑같아요. 이자 비용 굳이 안 찾으셔도 큰 차이 없습니다. 아주 대형 기업들은 중요하지만요, 정 못 찾으시겠으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융비용도 그냥 찾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건데 이건 어디 있다고요? 손익계산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자비용은 현금흐름표에 나와 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뭐 보면 되냐면 재무상태표 보면 되시죠. 차입금, 사채, 자산 다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현금흐름표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익이 아니야 이건. 그쵸? 영업을 해서 돈 들어온 게 얼마냐, 현금을 본 거예요. 기억나세요? 성과평가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익계산서, 하나는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는 손익 측면이죠. 내가 현금이 안 들어왔더라도 일하면 돈 번 거죠. 근데 현금흐름표는 돈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지 일한 거예요. 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현금 흐름표에 있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지표를 쓰냐면요, 이익이 많은데 돈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금이 안 돌아서. 그렇죠? 외상을 많이 팔아서 돈이 안 들어오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흑자도산 이런 얘기하죠. 흑자도산. 그런 거 맞겠다는 겁니다. 이익도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벌었냐 이거 보는 거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에요. 분모가 중요한데요, 분모는 뭐로 되어 있냐면 단기차입금하고 제가 유동성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펜 드세요. 펜 드시고 단기차입금 옆에 유동성 장기차입금. 그럼 또 뭐 쓰셔야 되죠? 유동성 사채. 이게 뭘까요? 단기차입금, 유동성 단기차입, 장기차입금, 유동성 사채. 이게 올해 갚아야 될 부도를 일으키는 놈들이에요. 얘네 못 갚으면 은행이 너 돈 안 갚아서 차 들어간다. 채권자들이 돈 못 줬어? 니네 부도야. 법정관리.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사채,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뭐로 갚겠다는 겁니까? 영업에서 돈 번 거로 갚을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분모 분자의 이자 비용을 더해준 건 이자 비용 효과는 공통으로 제거시켜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흐름표 보셔야 되고요. 단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사채나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재무상태표를 보셔야 되고요. 이자 비용은 뭐 어디 아까 했는데 이자 비용은 현금 흐름표.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현금 흐름표고요. 현금 흐름표 못 찾겠다. 그냥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융 비용을 우선 뭐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 어려운 이유가 지표도 여러 개 들어가 있죠. 찾아야 할 때는 재무제표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못 막으면 부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은 돼야죠. 올해 갚아야 되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 단기 차입금, 이거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일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이 안 되면 밖에서 돈을 땡겨와야죠. 이게 일이 안 되는 기업들은 재무활동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양의 현금을 확보해야지만 부도가 안 나는 겁니다. 왜 중요하신지 아시겠죠? 제가 이 한 페이지에 얼마나 몸을 바짝 지금 떠들고 있는지 여러분 저의 충심을 이해하시면 이거 진짜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표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 시습 보세요.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줬고요. 그 옆에 이자 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눠줬어요. 윗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이죠. 나 여러분이 다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자 곱셈으로 바꾸면 이자 비용과 매출액이 뒤바뀌죠. 여러분 네, 얼마나 사려 깊은 농담입니다. 아무튼 매출액이 지워져요. 그렇죠? 그럼 윗식과 아래식이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영업이익률이죠. 매출액 대비 얼마나 이익이 났느냐. 그렇죠? 이자 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건 이자 부담률이 돼요. 매출액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자를 부담했느냐.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그야말로 수익성이에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수익성이 좋은 겁니다. 이자 부담률은 그야말로 자금 조달 비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업의 가치는 언제 창출이 됩니까? 수익성이 자금 조달 비용보다 높을 때 창출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런 기업을 먹고 어떤 기업은 이런 기업을 처분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수익성이 자금 조달 비용보다 높도록 우리는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뭐죠? 지금 여러분 뭐 보고 계세요? 이자 보상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자가 되시고 기업을 하시면 자 이번 달 우리 이자 보상 비율 얼마야? 이런 것부터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번 달 부채 비율 얼마야? 이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내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자 보상 비율 먼저 물어보시는 경영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차입금 의존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분자가 차입금과 사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사채. 또 뭐가 들어갈까요? 또. 그렇죠.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 그 다 포함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자를 내야 되는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이자를 내야 돼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채만 모아놓은 겁니다. 매입채 뭐 이런 거 없죠. 선수급 이런 거 없잖아요. 미지급금 그런 건 말고 정말 기업한테 부도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자산으로 나눈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같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기업 사례예요. N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산업 평균과 수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비율 지표를 볼 때는 절대적 기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업종 평균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부채 비율을 보세요. 산업 평균보다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낮죠? 부채 비율은 낮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어떻습니까? 산업 평균보다 높죠?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분자가 자산이니까 높은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 N 기업은
산업 평균과 비교하면 재무적으로 안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안정적이죠? 자, 그런데 파란색으로 바꾼 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 보상 비율이에요. 우선 앞에서 배운 이자 보상 비율부터 먼저 보시면 이 회사는 0.7이고요. 산업 평균은 1.9예요. 그 전년도에는 1.2, 2.0입니다. 계속 산업 평균보다 이자 보상 비율이 낮아요. 안 좋은 거죠. 차입금 의존도를 보면 산업 평균보다 차입금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을 보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의사결정하시겠습니까? 이 회사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팔라고 하는 도매업을 시작을 해요. 소매업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소매업. 도매상한테 갔어요. 저 이거 장사할 테니까 돈 나중에 드릴 테니까 우선 저를 믿고 이거 물건 좀 대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근데 그 사람이 난 당신 생전 처음 보는데 뭐 보고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대줘. 돈 갖고 와.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이분한테 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건을 대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뭐가 늘어나죠? 차입금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뭐가 늘어납니까?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를 거래가 오래된 사람이 원래 아는 친한 사람이야. 그럼 제가 은행한테 돈 안 빌려도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빌려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늘어나요? 매입채무가 늘어나죠. 부채가 늘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내 신용으로는 돈을 거래를 못 익혀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지만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반대로 돼버려갖고 이 회사는 정말 위험한 회사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빨간색을 안 보더라도 파란색만 보신다면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최소한 업종 평균보다는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자가 빨간색을 보면 어떤 의사 결정하시겠어요? 야, 우리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네.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자. 회사 늘려. 조직 확대.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이 회사 오너가 사장이 파란색을 볼 줄 안다면 야 우리 위험한데 어깨 평균보다도 안 돼. 야 돈 안 되는 자산 빨리 팔어.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표를 보냐에 따라 경영 의사결정이 바뀐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금흐름 보상 비율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정말 이게 중요한 거다. 분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라고 해서 현금흐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분모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단기차입금 그리고 중요한 게 두 가지 더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사채까지 합치시고요. 다만 이자비용의 효과를 서로 상쇄시키기 위해서 손익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자비용을 각각 더해줬습니다. 이건 1.0보다 높아야지만 올해 갚아야 되는 단기차입금, 유동성 사채, 유동성 장기차입금을 내가 영업을 통해서 순수하게 갚을 수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데 제가 한국은행 들어가서 현금흐름 관련 지표를 과거치를 계속 봤는데요. 이 지표가 1이 안 돼요. 우리나라 업계 평균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70% 정도 수준이죠. 2013년도에. 2014년 걸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못 담은 거고요. 근데 과거 것도 그래요. 2011년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올해 갚아야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적시에 자금을 끌어오는 게 중요하죠. 이 회사가 이게 일이 안 된다면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자금을 적시에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만큼 신용도가 있느냐 사채가 하나도 없어 그런 신용 없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현금흐름 보상 비율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적시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신망이, 신뢰성이 시장, 자본시장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엘소핑사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떠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안해드린 세 가지 지표, 이자 보상 비율, 차입금 의존도, 현금흐름 보상 비율로 엘소핑사를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2012년도에 7배가 넘었어요. 2013년도에는 6배, 2014년도에는 5배 가까이 됐죠. 물론 추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1배는 넘었죠. 참고로 워렌 버핏 책을 보니까요, 이자 보상 비율이 6.7배 이상 되는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차입금 의존도를 보면 매우 안정적입니다. 총 자산 대비 차입금 의존도가 30% 초반에 아주 안정적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을 봤더니요, 와,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0.26, 0.31, 0.39.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업계 평균이 70% 정도, 0.7인데 지금 그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L쇼핑사는 이자 보상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는 안정적이지만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은 불안정적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회사의 오너로서 뭐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자금을 잘 조달해야 하지만 흑자 도산이 안 일어날 수 있겠죠. 위에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을 보면 당장 떠나야 된다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이 회사는 이자 보상비율, 수익성이 나는 회사입니다. 차입금 의정도 좋습니다. 다만 재무적으로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세 가지 지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자 보상 비율, 현금 흐름 보상 비율,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 꼭 의사결정할 때 직접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은 결국은 수치로 계산